근데 언니는 웃을 상황이 아닌데 네. 나 혼자 인간이 지금 갑자기 웃음이 빵 터져서 웃는다. 언니도 이렇게 좀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네. 언니 인생은 네.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냐. 네. 그리고 언니 사주 자체가요 네. 되게 힘든 사주라고 보여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언니도 우리 같은 기운이 있다? 네.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죠. 네. 근데 보통 여자가 힘들게 사시는 분들 보면 네. 우리 같은 이런 기운들이 되게 많아. 근데 언니는 네. 나처럼 내 식구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는 팔자고 네. 그리고 남도 신경을 써야 되고 네.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은 안 돌아간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을 주면서 또 희한한 게 언니가 또 움직이면 또 뭐든 잘 돼. 희한해. 복은 또 있어. 일복이라든가 네. 금전복이라든가 있어요? 그런 복은 언니가 타고났다 그래. 네. 근데 언니는 그거 아마 느낄 거예요. 조금 뭐가 안 되는 일을 갖다 내가 거기에 투입이 돼서 뭔가를 하면 또 이게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언니 같은 경우에는 금전이라든가 뭐 일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솔직히 나는 걱정은 안 하지만 네. 왜 이렇게 사람으로다가 언니가 힘드냐. 어렸을 때부터 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네. 살았던 나라 그래 지금. 그러시면서 왜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은 어른들 있죠. 그거 있잖아. 남아선호사상. 그거 갑자기 왜 그 단어가 생각이 나면서 네. 언니가 그 단어라고 하면은 치가 네. 떨리듯이 짜증이 나. 맞아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네. 우리 집안이 그랬나 봐. 근데 애늙은이처럼 내가 이제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여잔데 네. 위에 여기 언니 중에 그러니까 형제 중에 네. 남자 형제가 있어? 네, 오빠가 있어요. 오빠? 네. 오빠가 몇 살이세요? 오빠가 저보다 3살 많아요. 3살 많아? 8살. 근데 왜 이분은 진짜 웃긴 게 네. 그냥 그런 집에 태어나서 그런지 네. 이분이 사주가 복이 있어서 그런지 네. 내 부모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애기 같아. 네. 오빠가 오빠 같지가 않고 오히려 언니가 네. 지금 막내고 차녀잖아? 네. 근데도 불구하고 왜 장남 역할을 하고 네.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짜증나고 숨이 막힌데 그리고 맞아요. 언니가 또 비교도 엄청 많이 당했어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비교 아닌 네. 비교를 갖다가 네. 왜 오빠랑 언니밖에 없잖아. 네. 근데 뭐가 그렇게 그 두 남매밖에 없는데 그것도 나이 차이도 막 한두 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세 살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오빠와 나를 갖다가 그렇게 둘을 놓고 라이벌 구도를 만들면서 언니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나 혼자 컸어. 독고다이. 왜? 나는 어디다 의지할 데도 없고 내가 모든 걸 혼자 결정을 했어야 됐고 시키면 해야 됐고 그거에 대해서 언니가 너무 힘들게 살았던 나야. 네, 맞아요. 그쵸? 네. 근데 내 오빠는 네. 그냥 우쭈쭈 너 네.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괜찮다. 뭘 그렇게 잘했기에. 근데 이 오빠랑 언니랑 뭔가를 같이 뭔가 하고 계신 것도 있으신 거야 지금? 네, 지금 식당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을 같이 하는구나. 네. 왜냐면 언니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도 비교당했지만 네. 네. 지금에서도 내가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네 짜증나 이 마음이 먼저 들어와서 그래. 맞아요. 네. 도대체가 숨이 막혀 살 수가 없네. 네. 내가 이걸 언제까지나 오빠 뒤치닥거리 해야 되나. 오빠 뒤치닥거리 해야 되나. 내 남편도 아니고. 그리고 언니는 솔직히 말해서 언니 시집 빨리 갔었으면은 네. 언니는 이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언니는 만약에 시집을 빨리 가셨더라면 근데 왜 아기가 왜 보여? 네, 아기 있어요. 그럼 나한테 아기를 안 넣어준 거네? 네. 그치? 언니 갔다 왔지? 네, 갔다 왔어요. 왜냐면 남편 자리가 없었던, 그러니까 아예 없지는 않게 보이거든 지금. 맞아요. 갔다 왔어요. 근데 언니가 거기서도 언니가 네. 대접 못 받고 살았나 봐. 시집을 갔어도
맞아요. 왜 이 말이 왜 나오냐면 그냥 우리 집이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우리 집이 이런 집이었어. 네. 오빠만 위하고 네. 자꾸 오빠랑 나랑 라이벌 구도 네. 만들어 놓고 네 탓이다 모르고 뭐가 잘못돼도 다 내 탓이고 그렇게 해놓고 네. 내가 그거 피하고 싶어서 시집 빨리 갔어. 맞아요. 맞아요. 없지 않아 있죠. 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싫어 그냥. 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네.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내 가정 꾸리고 내가 그 틀 안에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도피하듯이 간 맞아요. 결혼이 맞아요. 언니는 더 숨이 막혔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은 어 집에서 그냥 고생하는 게 낫었을 맞아요. 뻔했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더 힘들게 사셨단 말이야. 네 맞아요. 시집 가서 더 힘들게 살았어요. 그쵸? 시어머니한테도 구박받고 예, 남편한테도 미움받고 어 참 살았어요. 언니나 나나 참 그렇다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지금에서야 네. 언니가 웃으면서 그냥 과거이듯이 얘기하는 거지 그 순간만큼은 언니 피눈물 나게 어, 힘들게 사신 언니야. 네, 그리고 진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끽해야 그게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한 8년? 7, 8년? 네. 7, 8년에서 많아야 9년, 10년 안짝으로 지금 그게 뭔가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다가 그 네. 사이에 모든 게 맞아요. 벌어지신 것 같거든요? 네. 어. 연애를 오래 했고 결혼을 뭐 그리고 언니 속았지? 어떤 거요? 연애했을 때랑 실제로 결혼해서 네. 산 거랑 네. 너무나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어 내가 마마보이였어요? 그니까 네. 아니 연애를 그렇게 오래 해놓고 네. 왜 그거를 그때는 파악을 못했는지 근데 제가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유. 이제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힘들고. 언니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네. 그냥 일단 내 현실 도피가 우선이었거든.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믿었기에 간 건데 네. 그냥 언니의 팔자가 박복하다 보니까 내가 이 남자 또한 먹여 살리듯이 네. 어 그렇게 살다 보니 내가 숨이 막혀서 어찌어찌해서 언니가 네. 오래 살지 못하고 어? 그냥 헤어졌다라고 나는 보여지거든? 네. 어?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언니가 친정에서 지금 벗어날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언니도 맞아요. 이미 내가 독립하기엔 너무 네. 친정 식구들이랑 뭔가 많이 연료를 해놔버렸어. 네. 지금 같이 있어요. 엄마랑 친정 엄마랑. 아, 같이 그러면 네. 언니 애기랑 네, 언니랑 엄마랑 네. 이렇게 사시는 거야? 네. 오빠는 오빠대로 따로 네. 있고 아이고 오빠 같이 안 살기 천만하다니까. 같이 안 사는데 이제 같이 일하니까 자꾸 또 많이 부딪히죠. 어 그리고 그러니까 언니는 어쩔 수 없이 네. 언니 사주에는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 되고 네. 내가 벌어서 내 식구들 그냥 도와주면서 사셔야 아. 되는 사람이야. 근데 언니 얼마나 좋아. 그나마 다행인 게 좋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나마도 금전복이라든가 아. 일복은 언니가 타고났기에 아, 그것마저도 진짜요? 뒤따라주지 않았더라면 그거 어떻게 살아 숨 막혀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내 식구들을 어떻게 챙겨. 안 그래요? 맞아요. 그 차라리 어, 내가 벗어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랬어. 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벌어다가 그냥 그 먹여 살리는 재미로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식구들 이런 거는 그냥 언니가 묵었던 감정이고 네. 나한테는 왜 언니가 뭔가 한 가지의 결정을 또 한 번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언니한테 그동안에 남자 운이 없진 않았었는데 네. 남자를 갖다가 언니가 되게 조심히 만나려고 네. 했던 그 심리도 있어. 왜? 네. 두 번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고 또 다시 내가 누구를 네. 만나서 그 전 남편처럼 네. 내가 먹여 살리면 어떡하나 네. 내가 또 그 사람마저 떠안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심리 속에서 언니가 사람을 되게 많이 이렇게 테스트 아닌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네. 그치? 네. 어, 조심스럽게 만나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다가와도 못 네. 믿고 언니가 뒤로 뺀 어, 네. 적도 많아. 네, 많아요. 어, 남자가 없진 않아 언니 사실 또 희한하게. 네. 어, 근데 왜 뭘 결정을 해야 돼? 왜 만날까 말까? 왜 만날까 말까? 근데 언니한테 지금 들어오는 인연자는요. 네. 절대 언니 인연이 아니라 그랬어. 우리 아, 할머니가 네. 지금.
어? 지금 언니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사람이 언니 인연자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은 그냥 스치는 인연인데 아, 네. 언니가 마음의 문을 이미 열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만난 사람 있어요? 네, 한 달 전에 만났었거든요. 한 달 전에 만났었고 근데 그 사람이랑 네. 나 이거 단어 모르는데 그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왜 그 단어가 생각이 네. 나죠? 더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래. 그냥 문자로 이제 주고받다가 계속 문자로? 네. 그럼 뭐 네.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아, 아니잖아. 실제로 한번 봤어요. 한 번? 네, 한번 봤는데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배신감이 들어? 아, 왜냐면 네. 정신적인 사랑을 했다라고 네. 표현을 네. 하고 언니는 네. 문자로 뭔가 네. 교류를 네. 했다면 네. 그러면은 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네. 거를 갖다가 글로다가 네. 언니가 읽었던 거야? 글로도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이제 뭐 처한 상황이나 자기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글로 다 느꼈던 건데 네. 실제로 만나서 네. 보니 네. 언니가 뭔가 뒤통수를 맞았나? 맞아요. 배신을 당했나? 맞아요. 언니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네. 뭔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네. 네. 언니가 이거를 줄을 잡지 말아야 될 거를 내 네. 스스로도 알지만 네. 그렇게 맞아요. 열기 힘들었던 마음을 맞아요. 뭐 겨우 열어놨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갖다가 네. 다시 닫자니 언니가 미치겠는 거야. 맞아요. 근데 언니 닫아야 돼. 네. 지금 마음을 알지? 어느 정도 닫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저도 되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쵸, 왜냐면 엄청 많이 했대 테스트. 다시 두 번 다시 실수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딸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게 되게 많이 조심스러웠고 딸 그치. 아이 입장도 생각을 했어야 되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테스트도 많이 거치고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왠지 나한테 숨기는 게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사람? 네. 그리고 근데 언니 네. 내 미안해 네. 언니 눈 삐었냐? 어? 진짜 이거 문자 이런 거 네. 문자 어쨌든 옛날이 네. 옛날로 치면 우리 네. 뭐 버디버디하고 뭐 이렇듯이 네. 채팅 뭐 이런 네. 느낌이잖아 네. 지금이야 그런 게 없어서 네. 뭐 문자로 했다고 하지만 근데 언니 바보래 언니 눈 없냐 지금 왜냐면 그 사람도 되게 심리적으로 아팠던 사람인 것처럼 난 보여.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언니랑 이런 교류를 속에서 뭔가 언니한테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네. 얘기했으나 네. 조금은 그런 네. 교류 속에서 진심을 담아서 네, 얘기하기는 했거든? 네. 근데 그래도 나빴대. 맞아요. 그 사람도. 그래도 나빴어. 그 사람도 그랬어요. 자기가 되게 힘든 시기였었는데 그치. 내가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자기 어둠밖에 없는 삶에 내가 한 줄기 빛이 됐다고 그거는 진짜 진심이라고 그러니까 진심이라고. 그 사람도 사람한테 엄청 네. 치이고 살았고 네. 눈치도 봤던 것 같고요. 네. 좀 외모적으로 못생겼어? 뭐가 이렇게 왜냐면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언니, 그러니까 남자잖아. 네. 남자인데 남자같이 보이지가 않고 왜 이렇게 좀 아담하다고 표현을 해야 돼? 이걸 뭐라 그래야 돼? 난쟁이. 어? 난쟁이. 난쟁이야? 키가 작았어. 뭐 장애... 그냥 평균보다 작은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정말 완전.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계속 이제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키가 작다. 만났는데 자기가 못생기고 키가 작으면 어떡할 거냐. 내가 실망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는 가끔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기 근데 전날 이제 나한테 고백할 게 있대요. 왜 나는 키를 안 물어보네요. 그래서 아니 나는 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키가 왜? 그랬더니 자기가 키가 작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남자 평균 키보다 저도, 작은 네네네. 줄 알았던 저도 거지? 저도 그렇게 알았던 거지 나도 지금 아니 이게 맞아요. 스치는 이미지가 네, 맞아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뭘 이렇게 네. 아담하고 이게 뭐 여자 같기도 하고 막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데 이따 맛집? 근데 그런 사람인 네. 게 언니한테는 네. 배신이고 뒤통수이지만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자기만의 네. 상처야 네. 상처인데 네. 나는 그 사람 돈 보는 게 아니라 언니 돈 보는 네. 거야 언니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네. 욕 나오지 어? 뭐, 그리고 그 네. 사람 솔직히 언니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아는지는 난 모르겠으나 나 그 사람도 조차도 나는 혼자가 아니게 보이는 이유가 뭐야?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이게 이혼을 하고 11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근데 이혼을 해서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는 계속 뭔가 구려 언니 하지마 만나지마 네. 아닌 것 같아 진짜 이 사람이 착하고 혼자고 네. 정말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었다면 네. 언니한테 만나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 만나면 언니 더 피눈물 흘리고 더 힘들게 살 거야 그런 만남을 내가 뭐하러 이제 한 달 됐다며 네. 그 정신적 사랑은 다른 사람이랑 같이 또 하세요 네. 또 남자 또 들어와 아, 또 들어와 또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에 네. 언니가 마흔 넘어야지만 좀 운기가 풀려 기운 네. 자체가 풀리기 때문에 네. 새로운 남자를 만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친구처럼 뭐 같이 살고 싶다 배우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만나면 언니가 상처를 안 받을 거고 네.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나 이 사람한테 의지하고 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언니는 그때부터 또다시 고비가 또 올 거니까 그때 자꾸 만나면 정죽이 돼요 그치 언니도 왜냐면 정을이어서 네. 살았던 네. 사람이고 저도 또 힘든 시기에 와줘가지고 그치 저도 그리고, 또 이지하게 되고 내 부모가 계시지만 지금 네. 또 부모님을 모시지만은 네. 부모님 사랑을 언니가 다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한테 마음 하나 이렇게 열어주고 네. 마음을 갖다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네. 선호할 거야 또 그게 막 절절하고 애절하고 네. 하지만 네. 마흔 넘어서 지나서 만나는 사람이 언니한테 오히려 더 깊은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부터 앞으로 만나실 사람이 있거들랑 네. 그냥 진짜 재밌게만 만나시면 언니가 상처 안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시고 이 사람은 아니래. 네. 너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 이건 아니래. 그냥 아니래 하지 말래. 언니가 뭐가 아쉬워서 뭐가 못나서 하지 말고 그냥 서로 간에 정리할 때 상처 네. 서로 안 받고 네. 할 수 있게 그러면 언니가 정리 잘 해주시고 네. 그리고 언니도 뭐 문서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 있어? 문서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네 집을 우리에서 장만을 해볼까 사볼까 지금 생각하고 그 시기를 꼭 이번에 안 잡으셔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욕심이 생겨? 네 욕심도 생기고 대출도 이제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할 때 우리 해서라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언니가 그거를 잡고 나면 순간 몇 년은 2, 3년은 길어야 3, 4년은 네. 힘드실 거야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알고 시작하는 거죠 언니? 네 왜냐면은 내가 이 돈을 갖다 따로 쟁여놓고 네. 돈을 모으기에는 언니가 너무 나가는 돈이 또 많아 아 맞아요 안 모여 네. 모아놓으면 네. 누구로 인해서 나가고 모아놓으면 맞아요. 누가 오빠가 또 네.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맞아요. 그러니 차라리 이자를 더 내더라도 네. 그냥 언니가 이 대출금 갚는 게 낫다 그래야 내 돈이 그래요?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으신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니가 3, 4년 금전의 고비 조금 오셔도 나는 감당해낼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조금 네. 많이 힘들 수도 있어 진짜 네 맞아요 힘든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빡빡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빡빡할 거야 맞아요 진짜 빡빡할 건데 네. 그런 개념이라면 네. 나는 반대는 안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집 터는 괜찮은 거예요? 그 터는 네. 이제 언니가 살 때 알아보셔야지 지금 언니 어느 방향으로 가세요라고 해도 네. 그 터가 좋지 않으면 어느 네. 방향이든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 터가 좋아야 되는 거야 결론은 방향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언니가 진짜 살려고 네. 할 때 알아보시면 되실 것 네. 같고 언니 진짜 고생 많았다. 네, 앞으로도 조금만 더 고생을 하세요. 한 앞으로 향후 진짜 네. 짧으면 5, 6년이고 길면 10년만 언니가 고생하시면 네. 그때 되면 진짜 내 인생 언니도 제대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정수사 그만 산말리 하시고 네. 아닌 건 자르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 되셨어요.